예, 화나는 30번입니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답은 몇 번으로 갈까? 네, 5번으로 잡고 갈게요. 역시 내가 써줬니? 아, 밑줄 쳐놨구나. 그래서 알지. 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답을 고를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네. 자, our body and minds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are made, 만들어졌습니다. 뭘 위해서? 사회적인 삶, 사회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졌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become hopelessly depressed. 뭐 된다? hopelessly 하면 무슨 말이야? 절망적으로 뭐 한다? 우울해한다. In its absence, 그것의 부재에서. 그것이라는 표현은? 사회생활이겠지. 사회적인 삶의 부재에서 엄청나게 낙담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depressed, PP 형태 나와있지. ing 고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자, 이것이 바로 뭐한 이유이다? next to death 하고 나와있어. death 다음 라는 표현은 뭐뭐 다음에 라는 뜻이야. 뭐 다음에? 사형이라는 뜻이야. 사형 다음에. Solitary confinement라는 표현 아래 나와 있습니다. 독방 감금이 우리의 가장 최악의 벌칙인 이유이다 라는 거죠. 독방 감금되면 옆에 사람이랑 얘기를 해 못해. 못하는 거야. 사회적인 삶이 단절돼 버리는 거지. 아주 무서운 형벌일 거란 말이지. 그치? 우리 송우기 같은 사람 못 살지. 번딩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쳐놔보자. So that 보이시죠? So good 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아서요. 맞습니까? 유대 형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좋아서 the most reliable way 가장 신뢰가 가는 방법입니다. 뭐 하는? To extend one's life expectancy. 한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놀래라.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뭐 하는 것이다? To marry 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tay married. 결혼된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어? 비혼주의자야? 일찍 죽겠네. 아, 농담입니다. 비혼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자발적인지 타인지는 잘 모르겠지. 하지만 there is the risk. 뭐가 있다? 위험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무릅쓰는 위험이라는 것이 있다. run이라는 표현 여기서는 무릅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뭐한 후에? after losing a partner. 배우자를 잃고 난 후에요. 그쵸? the death of partner. 자,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종종 이끕니다. To despair and a reduced will 하고 나와 있죠. 무엇을? 절망이라든지 또는 감소된 will이라는 표현 여러분 의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끌 수가 있겠지. 살. 됐습니까? 살아야 될 그러한 의지의 감소란 말이야. 근데 그것은 설명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뭐? despair and a reduced will 이라는 것이 바로 설명하는 거야. 뭐를? 심정에 뭐 질병이라든지 또는 뭐를? 암이라는 것에. 근데 그 질병이나 암 같은 경우가 뭐냐면 그러한 남겨진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질병이나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맞아? 아니, 생각해봐. 이거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어머니 케이스란 말이야. 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몇년 됐냐? 한 2, 3년 됐을걸? 2, 3년 됐는데, 지금도 힘들어하셔. 아직도. 그렇게 싸우더만. 돌아가시고 나서 사이가 더 좋아지셨어. 이거 무슨 말이지? 실제 그래. 우리 엄마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셔. 딱 눈에 띄게 보인단 말이야, 그게. 돌아가시면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the less of the death rate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야? 사망률입니다. 사망률이라는 것은 remain lower, 더 낮게 유지한다고? 아니지, 당연히 더 높게 유지가 되겠지. higher. 어? 스윙스랑 같이 나오는 거 봤어? 네, 봤어요. 스윙스랑 누구랑 나왔어? 그 또 사이먼 더민이라고. 그지? 가수, 여자 가수 이름 뭐야 그거? 미안. 그렇지, higher. 더 높게 더 높게 유지가 된단 말이야. For about half a year following a partner's death, 이 배우자의 죽음 이후에, 그치? 한 반년 정도 더 높게 유지가 된단 말이지, 이 사망률이라는 것은. 이것은 보여준답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Maintaining social connection with friends and family, 뭐하는 것은? 친구들과 혹은 가족과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진짜 중요했던 말은 아까 나와있던 뭐? 본딩이라는 단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있는 Maintaining social connections with friends or family, 이 단어가 제일 중요했던 단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주제를 잡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쵸? 맨 마지막에 정확하게 빵 하고 나와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글의 주제는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사회적인 유대감 설명하려고 네. 결혼을 이루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사회적인 유대감 그 뒤에 나와있는 family까지 같이 나와있잖아. 결혼하십시오. 결혼하시면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입니다. 네, 31번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위한? 민세연을 위한. For 민세연을 위한 글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민세연 생각 10번 넘게 했습니다. 이제서야 지금 얼른 한글 한번 보고 있지, 세연아? 봤잖아, 방금. 다시 한번, 그치? 내가 아까 성민이한테 그랬거든. 성민이의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그 찝어진 보 여기 스테이플 자국이 있는데 접은 제국이 하나가 없더라고. 아니야, 너 오해하지 마. 우리 성민이는 책으로 봤어, 책으로. 본 교재로 봤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성민이가 그렇죠 라고 이제 어물쩍 넘어갔는데 세연이 너 지금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그쵸? 봅시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세연아, 사랑에 빠지는 것은 It's a lot like 뭐하는 것과 같다?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는 것과 같다. 바나나 껍질에 계속 미끄러지죠. 한 몇 달 사이에 두 번 미끄러졌나요? 네. It's a sudden, 그것은 갑작스럽습니다. 그리고요, You can get hurt, 당신은 아파요. 울지만, 하지만 차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얘들아,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다시 나갈 수 있어요. While one's unfortunate encounter with banana peel. 자, 바나나 필과의, 바나나 껍질과의 이 불운한 만남이라는 것이 is usually enough to teach us a lesson.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에 충분하지만, 교훈이라는 걸 가르치기에 충분하지만, 어떤 교훈이겠어? 하, 땅을 잘 봐야겠구나. 바나나 껍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되겠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지만, 사랑에 대한 실수들은 don't always sink in as easily. sink in이라는 표현 여러분 원래 이해되다 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왜 차였는지, 어떤 이유로 차였는지, 그럼 내가 다음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왜? 학습능력이 딸렸어. 학습능력이 딸리다니요. 시간이 울게 그러지 마라. 하지만 희망적인 말이 나옵니다. 시간아 힘내. The fellow of love are not life failures. 사랑의 실패들이라는 것은 삶의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는 can't be ruined by love. 사랑에 의해서 망쳐지지 않습니다. Even when, 심지어 뭐 할 때,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멍이 들었을 때도요. 그쵸? 사랑에 의해 멍들더라도 우리는 사랑에 의해서 망쳐지지는 않는다. 그쵸? 뭐,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humans. 문장의 주어 원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is that이라는 것입니다. 맞아? Getting bruised. 멍이 든다라는 것이 doesn't spoil us. 우리를 보호하진 않는다? 망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Unlike plums or mangoes. 뭐와는 달리? 자두와 망고와는 달리 인간들은 죽지 않습니다. 뭐의 결과로? Being knocked around by the turbulence of life. 삶의 회몰이 뭐 격동, 격변에 의해서 맞아? 어떤 뒤지게 두드려 맞는 그런 결과로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여기서 뒤지게 두드려 맞는다는 말 뭐야? 사랑에 의해 차이는 거지, 그치? 멍드는 거지. 하지만 우리 세영이는 죽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야. 열심히? 열심히? 아니 그냥 책을 보고 있다고. 소리를 듣고 소리 신호를 이해하며. 이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가 빈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존댓 몇 번? 2번. 개인적인 회복을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힘내십시오. We literally, 아 이게 진짜 최고의 제일 좋은 방법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혹시 하림의 노래? 하림 노래 말 안 했나? 하림 누군지 아시죠? 머리 없는 가수 있어요. 닭 이름 아니야? 하림 가수 있습니다. 그 머리 벗겨진 사람, 그 사람의 1집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져 가네. 꼭 들어보십시오. 화이팅! 우리는 일상적으로 교체합니다. 대체합니다. 우리 자신의 다친 부분들을 새로운 것들로. 맞아? That are more able to handle challenges. 어떤 어려움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것들로 사랑을 다른 사랑으로 있는 세연이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Getting bruised. 멍이 되는 것은 can only boost. 뭐 할 뿐이다.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킬 뿐이다. 뭐 하는? 다루는, 처리하는. Whatever life throws at us.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무엇이든지 간에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좀, 이거 굉장히 진짜 너무나 헛짓거리죠, 사실. 이런 글을 우리가 왜 읽습니까, 지금. 세연이를 위해서 읽었습니다. 순서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alling이라는 문장부터 조금 멀리 갈게요, 여러분. but 앞에까지 한번 갈게요. but부터요. 아까 그 자두 있었죠? unlike 앞에까지요. unlike plums, 여기서부터 빈칸까지 한 달락 볼게요. 빈칸부터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네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문제만 더 해봅시다. A famous candle clock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한 유명한 양초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양초시계라는 것이 고안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맞아요? 오형식 동사 준사역 보이지? Alfred the King, the Great 하고 나와있지? 뭐 알프레드 대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The King of the West Saxons 하고 나와있습니다. 저쪽의 왕이었던 이 사람이 Keep the promise, 약속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약속이야? 그가 했던 약속입니다. 뭐 했을 때? He was a 그의 원래의 나라로부터
망명자였을 때 그가 했던 약속입니다. 도망칠 때요. 어허. 그는 swear, swear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swear 하면 여러분 맹세하다라는 뜻이었죠. 맹세했습니다. 접속사라고. 만약에 그의 왕국이 회복된다면 그는 뭐 할 것이라고, 쓸 것이라고, 바칠 것이라고, 각각의 날의 3분의 1을 어디에? To service, to the service of God. 신을 받드는 데 쓸 것이라고. 전설에 따르면 그가 영국에 들어왔을 때 그는 주문했답니다. 하나의 양초 시계를요. 여섯 개의 12인치 캔들리, 그 양초들이 만들어졌답니다. All uniform in, uniform이라는 표현은 뭐 같은이란 뜻입니다. 뭐가 같은? 두께가 같은. 근데 각각 이것이 표시가 된 and 1인치 division, 각각의 1인치로 나뉘어진 표시가 된, 맞아? Candles, 네. 그 양초들은 불이 비춰져 있네. In rotation, 돌아가면서. 그리고 여섯 개의 초들은 were said, 말해졌습니다. 전해졌습니다. 지속했다고. 24시간을. 그쵸? They were protected. 그들은 보호되었습니다. 판넬에 의해서. 여러분, 판때기입니다. 뭐 하기 위해? Prevent, 목적어, from, ing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이죠? 막기 위해서 그 빛이, 그 촛불이 being blown out, 꺼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만약에 킹 알프레드가 두 개의 full candle length, 두 개의 그 양초의 길이 시간을 헌신했다면, 그의 종교적인 임무에 그는 확신할 수 있었어. 뭐 했다고? 약속을 지켰다고요. 그의 맹세를 지키고 있었다고요. 정답? 1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굉장히 쉬운 글이야, 얘들아. 이것도 우리 순서만 잡고 넘어갈게요. 처음부터요, 여러분, native countries까지요. He swore, 여기서부터 조금 멀리 갈게요. 1인치 divisions까지. The candles were lit, 여기서부터요. Blown out by the wind. 그 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